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참외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네,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참외를 먹고 혈당이 오를 것 같은데요. 근데 그것이 씨 있는 부분을 빼고 먹었을 때는 어떨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참외를 씨 있는 채로 한번 먹어봤고요. 이번엔 씨를 발라낸 상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런데 생각보다 씨가 있는 상태에서도 혈당이 너무 안정적이어서 그래서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